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십시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녁 예배 참석하고 계시죠?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또 하나 물어봅시다. 전도는 하고 계시죠?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시작. 지금까지 금반지가 40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본당에서 20개 나와 있고 전민성전에서 10개 나와 있고 세종성전에 5개, 장대열매 복용성전에서 5개 지금 40개 있습니다. 한 100개쯤 됐으면 좋겠고 꼭 여러분들 정도에 동참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74억의 인구가 아주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딱 사람은 둘 중에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만 있다. 시작.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도 이런 말 있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길이 있는 곳에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뜻은 곧 의지고 생각이고 어떤 원이고 소원입니다. 이 뜻은 본질입니다. 그러나 길은 현상입니다. 본질에 뜻이 있을 때 현상의 길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뜻이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몇 구절을 찾아보면 첫째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작.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보면 주기도문은 기도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기도인데 그 기도 속에 꼭 해야 할 기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지는데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으니 그것이 땅에서도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옳지? 시작. 하늘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뜻이 이룰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땅에 왜 그런 일이 있냐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안 되는 것도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무능한 게 아니냐고. 그 차원이 다른데 그러면 하나님이 무능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거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내식으로 생각해 그지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 속에 인간이 자유의지를 잘 써야 되는데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 뜻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하라는 거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그만두고 걱정 하나도 마음대로 없어집니까? 신경 하나도 마음대로 놓아집니까? 여러분 모든 신경성 질환자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간단합니다. 그냥 처방이 아이고 별거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쉽습니다. 아우 별거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안 쓰면 되는데 나는 신경 쓰면 안 된다고 했다. 신경 쓰면 안 된다 신경 쓰면 안 된다라고 신경을 쓰니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놓아져야 되는데 놓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걱정이 걱정이 되지 않도록 신경이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그러니까 당신의 왕국이 오고 그 다음에 당신의 뜻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as it is in heaven.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땅이 on earth 지구입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자들이 인간의 몸을 연구하다가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를 연구하던 중에 발견한
놀라운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시작. 그러니까 유전자가 어떤 뜻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 유전자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 다음에 의사들이 발견해가지고 이 아주 위대한 이 과학지에 발표한 타이틀이 Ghost in your genes. 당신의 유전자 안에 귀신이 있다. 이걸 발견했어요. 당신의 유전자 안에 귀신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이걸 할 수 없다. 이게 우리 유전자 안에 되어지는 이 조화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 이건 뭐의 조화다? 신의 조화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야, 어쩜 이렇게 하나님같이 하냐? 이런 말은 안 쓰고 어떻게 귀신같이 하냐? 왜 그런 말을 쓰더라? 우리 가만히 보면. 에? 그러니까 말하기가 참 곤란할 때가 있어. 뭘 막 기가 막힌 이럴 때, 이야, 참 훌륭하다. 이래야 돼. 딱 귀신이다. 이렇게. 에? 딱 그렇다고 거기다가 딱 성령이다 이렇게 말 붙이기는 또 좀 어려워. 그러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Ghost in your genes, 귀신이 곡할 일이 우리 유전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그것이 귀신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현대의학이 이제 밝힌 사실을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성경에 다 말씀하고 계셨으니 마태복음 12장 43절에 이미 얘기하고 있잖아.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가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고 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은 우리 몸속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이미 얘기하고 있는 그것을 현대의학이 이야 이건 귀신의 조화다 이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안 놀래?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를 보면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하, 그러니까 우리 몸이 뭐다? 성령의 전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귀신의 집인 사람이 있고 성령의 전인 사람이 있고 그 성령의 전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귀신의 전인 사람은 귀신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그러니까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뭐하고 계신다? 두드리고 계신다. 네가 마음 문을 열어야 그분은 들어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 같아도 이게 그 영의 윤리가 드러나잖아요. 아니 그냥 두라버리지 뭐라고 문을 두드리고 계셔. 그냥 확 두라버리지. 그런데 주님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내 마음을 두드려 내가 열어줘야 들어. 들어오세요. 손님은 열어줘야 들어요. 도둑놈은 그냥 들어와요. 듣고 보니까 그지. 손님은 열려 있어도 노크해요. 열어줘야 들어와요. 도둑놈은 잠궈놔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도둑놈의 인격은 귀신이고 성령의 인격이 그 훌륭함 벌써 그 자세 속에 인격이 드러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사람 안에 있는 귀신도 귀신의 뜻을 이루려 할 것이고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은 성령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진 것 이루어지게 우리 유전자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유전자 안에서 이 세상에 이 지구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만 내 마음과 내 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뭐하라는 거요? 기도하라는 거. 자, 두 번째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하면 천국 간다는 거죠. 그렇죠. 로마서 10장 9절 이하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데 예수 내 구주 그러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예수 내 구주.
그럼 그럼 나중에 천국을 갔을 때 문이 닫혀 있으면 어떻게 열까? 키를 안 가져왔네. 실점들이 하지 말고 예수 내 구주 그러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 근데 진짜 근데요 신기한 게요 지난 주간에 우리 집사님 그 어머님이 병원에 요양병원에 계세요. 94살인가 3살인가 그래요. 갖고 이제는 식사를 잘 못 하신대요. 끝나고 꼭 목사님 구원의 확신을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제 나를 알아보고 인사도 하고 몇 살이세요? 93살. 예, 어디 사셨어요? 공주시 어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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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얘기를 그렇게 잘 해요. 이렇게 말을 잘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할머니 사람은 한 번은 죽는 거예요. 죽고 나면 끝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 문에 섰을 때 열는 문이 키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키가 아니고 예수 내 구주 그래야 열려요. 그러니까 예수 내 구주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야 나씨 아니 여지껏 얘기를 잘하다가 여지껏 얘기를 잘하다가 예수 내 구주 하라니까. 근데 이거 아세요? 본인이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놈이 말을 못하게 죄송해요 입을 꽉 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본인이 한다면 그냥 못 얻었습니까? 그까짓고 여지껏 말한 그분이 예수 내 구주들 못 얻었어 뭐 하나님 아버지를 못 얻었어 뭔 말을 못 얻어. 근데 아 그런데 내가 그 병원을 보니까 그 병원이 귀신이 득실득실하는 병원이에요. 여러분 이건 내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말인데 참고하세요. 일본 사람을 일본에서 전도하면 안 됩니다. 전도가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도 해도 안 되니까 그 사람을 한국으로 불려 내가지고 한국에서 전도하니까 되더래요. 일본을 지배하는 영과 한국의 역사하는 영이 다르게 영적인 그러니까 가정과 환경과 분위기가 그냥 분위기가 아니고 어떤 영적 분위기가 있는데 꼭 부탁드립니다. 요양병원을 보낼 때는 믿음의 병원을 보내십시오. 거기에 상주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거기에 기도하는 분이 있는 곳 그런 곳에 가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그냥 다 그만두고 병원이 혼자 있는 특실도 있지만 6명, 8명 있는 다용도실이 있어요. TV는 한 대 있습니다. 틀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CTS나 CBS를 틉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들 바꿔! 바꿔! 이게 다 바꾸라고 그래가지고 딴 방송을 틉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CTS, CBS를 계속 본다는 거는 그 사람이 벌써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보다가 천국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아, 나는 진짜 말로만 듣다가 진짜 체험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랬어요.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기도 많이 해서 저 입술에 예수님의 구주라는 고백이 달을 칠 수 있도록. 아멘. 그런데 문제는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 그랬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들어가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결국 아버지의 뜻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해 준다는 의미인데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권능을 행했다. 선지자 노릇했다. 이게 선지자 노릇했다 이 말은 언뜻 들으면 내가 목사나 전도사 노릇을 했다 근데 그 말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은 내가 예언을 했다 그 의미가 더 많습니다. 이게 내가 예언을 했다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 내가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이 불법을 행한 자 이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합법이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 불법이다. 시작. 예언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귀신 쫓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권능을 행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걸 하되 뭐대로 해라? 하나님 뜻대로 해라. 아버지 뜻대로. 왜냐하면 능력보다 아버지의 뜻은 중요하다. 자, 세 번째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가능하다는 말보다 중요한 게 아버지의 원, 뜻,
그게 중요하다. 모든 것이 가능한 아버지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이다. 자, 아버지의 뜻은 무엇보다도 귀중하다. 옳지, 시작. 자, 이 대목을, 요 대목을 클로즈업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예수님이니까 뭐 저쯤 하고 지나갔는데 우리 같았으면 저게 저 상황이 어떻게 생겼을까? 자, 우리식으로 제가 한번 해봤어요. 물론 우리식도 사람의 믿음 따라 다 다른데, 자, 이 얘기입니다. 인간이 지금 기도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말씀하셨잖아요. 전능한 하나님, 왜 날 보고 죽으라고 그러세요? 저 살려주세요.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알았다 살려주마 그러면 응답인데, 그냥 죽으라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왜 날 죽이려고 그러세요? 진짜 살려달라고 그랬잖아요.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대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뜻이 관철이 안 될 때 막 금식을 해가면서 막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한다면 기도만 들어준다고 얘기했잖아요, 막 이렇게 대들어. 바등바등 대들어. 막 그냥 도대체 왜 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이렇게. 교인들 기도 가만히 들어보면 기도는 딱 두 가지예요.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그게 종의 기도입니다. 주인 기도. 내 딸 시집 보내달라고 기도한 지가 지금 10년째입니다 주님. 어? 여지껏 안 보내주시면 정말 그 기도를 왜 하라고 했었습니까? 그 건물 팔아달라고 기도한 지가 지금 3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안 팔아주신다면 진짜 기도해 먹습니다. 지금 장사가 안 되는데 주님 뭐하고 계시나이까 지금. 이건 기도하는 건지 주님을 혼내는 건지, 이게 이거는 주여가 아니요, 이거는 나여지. 그냥 주님이 설설배 그냥. 아이가 자식도 보면요, 진짜 자식도 보면 그런 놈 있어요. 아버님, 정말 이런 말씀 제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버님, 제가 보통 어려우면 이런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제가 지금 돈이 좀 필요해요. 아버님, 되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식은 그래도 그 싹수가 된 놈입니다. 돈 좀 줘요. 없다. 아, 없는데 왜 놨어요 나를? 주지도 못할 거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런 걸 싸가지 없는 놈이라 그러는 거. 뭐 웃는 것이 뭐 좀 찔리는 것 같아요. 웃어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이야, 네가 안 죽으면 모든 인류가 구원받지 못하자니? 네가 그렇게 십자가 안 지고 안 죽으면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자니?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해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루느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생명은 소중하지만 때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될 때 그 생명 미워할 수 있는 믿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그 사이에 어쩜 이렇게 정신을 잘 차리는지 나는 그런 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한 생명만 추구하지 말고 그것이 때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될 때는 내 생명조차도 미워할 수 있는. 그게 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을 막는 그런 자기 생명을. 자, 이쯤 되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지는 이제 감이 딱 잡혔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얼마나 존귀한 것일까? 얼마나 숭고한 것일까? 얼마나 차원이 높은 것일까?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자, 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은 과연 무엇일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수님의 목숨까지도 그냥 모린 대물차게 그렇게 죽게 내어 두셨을까? 자,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뜻
첫째를 보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겨우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예수님의 목숨은 헌신짝처럼 버리시더니 아니 그래 겨우 모든 사람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왜 도대체 하나님은 그러셨을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답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나는 저 말씀이 그냥 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삶의 느낌으로 와닿는 말씀이 되시길 바라. 그걸 레마라 그러는데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 죽여서까지 이게 막 와닿아야 돼, 와닿아야 돼.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베드로서 3장 8절 이하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는.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도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어느 곳을 봐도 하나님의 뜻은 오직 인간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인간의 구원이다. 시작. 뭐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어요. 그냥 어느 걸 봐도 하나님의 뜻은 오직 인간의 구원이다. 왜? 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들이세요? 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에게 전달시켜주는 것 그게 전도요. 고린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이것이 진짜가 아닌가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하나님의 그 귀한 뜻 꼭 때로 구원을 받으시고 꼭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에서 이제 전화가 왔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전혀 상상할 수도 없이 주무시다가 그냥 가신 거야. 어찌 보면 생각과 관점이 다른데 그건 진짜 죽음의 복도 탄 거야.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은 돌아가시는 분들을 봅니까. 진짜 아유 정말 요양병원 신방 가보면요 43살, 94살, 95살 드신 할머니들이 눈만 껌뻑껌뻑 아이고 이거 진짜 이 자리는 내가 올 게 아니고 주님이 오셔서 다 어떻게 회춘을 시켜놔버려야 되는데 근데 또 회춘하면 뭐돼요. 또 20년이 지나면 또 그렇게 될걸.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임종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런 분들이요 지금 요양병원마다 그득그득 차 있습니다. 이게 전에는 각자 자택에서 한 분씩 그렇게 부모님을 모셨는데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요양병원에 전부 다 모시다 보니까 전부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나마 건강하신 분은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계속 누워가지고요 그냥 주시는 죽 잡수고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죽 잡수고 눈만 껌뻑 그러다가 이제 연명하는데 이분은 갑자기 그냥 주무시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당혹스러운 거야. 이렇게 돌아가실 줄은 몰랐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갖고 사셨었냐? 항상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갖고 사셨느냐? 자,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잘 살아보겠다고 또 중국에도 가고, 잘 살아보겠다고 미국에도 가고, 지난번 중국에서 또 버스가 불이 나가지고 뭐 사고 난 거예요, 불이 난 거예요. 하여튼 나가지고 사고가 나서 거기서 많이 또 돌아가셨는데, 그 중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중국을 왜 갔습니까? 잘 살아보자고 간 거 아니요? 저기 있잖아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서 일을 보리라, 돈 벌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 생명이 무엇인 줄 너희가 몰랐더냐? 아침 안개 같은 생명이라는,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얘기를 해줘야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도대체가? 목사님, 저는 끄떡없어요. 저는요, 아흔 몇 살밖에 살아요. 물론 끄떡없어, 다행이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더냐, 그 말이에요. 꼭 구원은 받아놓고. 시작. 구원은 받아놓고. 오늘 또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뭔 모임에 가서 그분 전도했어요. 꼭 오늘 주일날 낮에 오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약속이 있어서 저녁에 갈게요. 그 뭔 약속인데 그렇게 중요했더니 고사리 캐러 갔어요. 고사리가 끝까지, 고사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 고사리가 끝까지는 뭐고 사 먹으면 되지. 모르니까. 또 하나는 전도했어요. 내일 꼭 주일날 교회 나와. 아, 목사님 내일 낮에는 못 가요. 왜? 축구 조기 축구. 조기냐 그게? 조기 점심 축구지. 그까지 너무 축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모르니까. 결혼식 때문에 못 가고, 등산하느라고 못 가고. 하나 참, 내 백성이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믿음이었고 모르니까. 이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르고 다 이게. 아니 뭐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한 건 나도 이해하겠어요. 그까지 고사리를. 그래봐야 고사리인 것을. 아이고 진짜 안타까워서 그래, 안타까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데살로니가 5장 16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상에 겨우 우리 기뻐하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감사하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라네. 아이고 세상에. 왜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최고로 잘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이렇게 사는 동안 둘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제일 좋은가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냥 세 가지 얘기해 줬네요. 항상 뭐하고? 기뻐하고 사세요. 그냥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동치미 녹화를 하는데 우리 미세스 홍이 있어요. 오페라 성악 가수예요. 근데 얘기를 늦게 결혼해서 하나 났는데, 꼭 기도 제목이 하나 또 낳고 싶다고 세상에 그 방송국에서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해 줬는데 세상에 아기가 생겼어요. 또 생겼어요. 아이고, 지난주에도 군산에 부흥회를 갔어요. 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막 울면서 내 앞에서 그렇게 감격스러워요. 뭐 음료수로 이렇게 한 박스 사와가지고,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자기가 결혼했는데 애가 안 생겼대요. 애가 안 생겨가지고 너무 기도 제목이었는데, 목사님이 집회 끝나더니 애 안 생기는 분들 나와서 안수 받으세요. 그래서 자기가 나와서 안수를 받더니 뻘렁 넘어졌대요. 그런데 아기가 생겨가지고 둘 나가지고 와갖고 고맙다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하고 나는 참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감사해. 난 내가 기도만 해주면 아기가 다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지? 아니 근데 진짜 애 많이 생겨. 우리 부목사님, 지금 우리 군포 이목사님 세상에 결혼이 10년 됐는데 애가 안 생기는. 진짜 우리 이목사님은요, 몸매가 조각이야, 조각. 내가 남자지만 목욕탕에서 같이 보면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야, 조각이지. 몸매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축구도 잘하고 모든 운동은 다 잘해. 하여튼 근데 애가 없는 거야, 애가.
그런데 우리 교회 이력서를 냈어. 근데 내 비서로. 근데 내 비서 오면 나오고 5일 동안 나갔다 와야 돼. 집에 못 들어가고. 그러니 이제 걱정이 꺼지는 거요. 붙어 있어도 못 났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날까. 그래서 고민하길래 야 그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걱정 말고 하자. 그래서 했어요. 세상에 지금 아들 둘 났어요.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요 그 이후로 이전으로 막 따져보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우리 미세스 홍이요 세상에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웃을 때 달라 차원이요. 그냥 보통은 그분은 이렇게 웃어. 자기가 일부러 그렇게 웃는데 박수치면서 막 한번 웃어봅시다. 옳지? 시작! 이렇게 하면 다 웃을 것 같죠? 막 해도 하나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크게 해도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되나 봐. 여러분 그냥 일부러라도 웃으면요 진짜 좋아요. 그냥 웃어. 그냥 그것도 웃지 말고 박수. 의도적으로라도 내가 이렇게 말하면요 그냥 아멘 하고 웃어주세요. 별걸 다 유도한다. 왜 자꾸 유도라고 그래. 무슨 태권도 유도 권투요 뭐요. 그냥 웃어. 내가 뭐 하나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 아니 솔직히 뭐 남들 기쁜 일만 있겠어요. 나도 복잡해. 아니 생각해봐. 목사님이 뭐 걱정거리가 뭐가 있어요. 네가 걱정이요. 내가 걱정거리가 뭐가 있겠냐. 네가 걱정이지. 하나님이 무언 걱정. 하나님이 무언 걱정 있어. 우리가 걱정이지. 참 사람이요 얼마나 우리 교인이 많습니까. 그래도요 그 얼마나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많고 야 교인이 많다 보니까요 지금 우리 교인 중에 별별 사람 막걸리 공장 사장님도 우리 교회인이고요. 별별 교인이다. 그런데 다 잘되고 좋고 건강하고 그런데 한옥 어떤 분이 아팠대요. 하면 막 가슴이 막 덜컹. 그리고 어떤 분이 뭔 일이 있대요. 가슴이 덜컹. 그리고 나도 덜컹덜컹이야 가슴이. 무슨 뭐 내 가슴은 뭐 쇠가슴인 줄 알아. 그래도 그냥 왜 그렇게 이겨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도 한 번 더 해봐. 시작. 그러면 그냥 아이고 목사님 때문에 웃네 이러면 좋으련만. 완전 맛을 가게 하는만 또 뭔 맛이가. 그 특별히 이제 이렇게 그냥 살다가도요 암이라고 딱 병원에서 판명이 나면요 한마로 얻어맞은 것처럼 큰 충격이 옵니다. 말은 어쩌고저쩌고 해도 표는 안 내도 속으로는 막 한마로 얻어맞은 것 충격이 와요. 근데 그 암을 극복하고 이기는 사람들의 어떤 스타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몸이 쪄눌리지고 막 가슴이 쪄눌러지고 이제 나는 끝났구나 하고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막 그런데요 일부러 산에 올라가서 운동하면서도 막 그냥 삐치다 막 그러는 분들이 이겨낸대요. 그러는 분들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이 세상 살면서 최고로 잘 사는 걸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도 명령으로 한 거예요. 그냥 권고가 아니고 이게 별거 아니지만 사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도서 9장 7절에도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기쁨 즐거움
감사, 기도, 이게 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지고 살아야 할 기본 단어들이잖아요. 고린도서 6장 10절에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꼭 하나님의 이 뜻이 여러분의 삶 속에 다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이래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하에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거룩하거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하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의 의미는 세상과 구별되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마귀와 구별되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이하에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과 구별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세상과 동화되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이하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일서 4장 10절 이하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러니 우리 서로 뭐하자? 멀리까지 안 해도 좋으니까 우선 내오간이라도 사랑하고 사세요. 자, 내오간이 같이 앉아있는 분은 손을 서로 잡고 여보 사랑해. 옳지 시작. 그러면 제발 아이고 그래 여보 저도 사랑해 좀 그렇게 해줘봐. 그 징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말고 최무룡 씨 아들이 최민수 씨죠. 아주 개성파 배우죠. 그 최민수 씨 부인이 주은 씨예요. 주은 씨. 지난주에 방송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남자가 먼저 죽어야 되냐 여자가 먼저 죽어야 되냐 그 얘기하다가 이제 최민수 씨는 그랬대요. 아무래도 내가 먼저 가야지 당신보다. 그건 이제 아내를 배려하고 남자가 먼저 가는 게 좋다. 거기까지는 좋았네요. 그런데요 뭐 내가 하늘나라 먼저 가면 우리 주은이가 그곳에 없어서 어떻게 하지? 나 진짜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아. 그지? 뭔 말인지를 잘 못 알아들어. 여보 내가 하늘나라 가면 그건 좋은데 당신 없어서 어떻게 하지? 이거 좀 그쯤 부부가 그쯤 살면 좋겠다. 그래. 응? 아이고 잔소리 하지 말고 그냥 먼저 가 있어. 이렇게. 오늘날 부부들이요 남자는 여자 먼저 가는 걸 기뻐하고 여자는 남자 먼저 가는 걸 기뻐하고 이러니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여자 죽어 관 가지고 내려가다 콩콩 부딪히 여자 살아나니까 세상에 남자가 운구를 해서 절대 부딪히지 않게 설설 가자고 그래. 그러니 그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남자가 죽어서 병원을 가니까 의사가 사망진단을 딱 낸 거야. 이제 돌아가셨다고. 근데 눈을 번쩍 떠버리더래. 남자가 세상에 죽었다고 의사가 사망진단을 했더니 그러니까 여자가 시트를 확 덮으면서 그러더래. 의사가 죽었대잖아. 그냥. 이렇게 말할 때 그냥 이렇게 좀 웃어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은 다시 인간을 사랑하고. 요한복음 15장 11절 이하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는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랑의 결정체는 곧 구원이고 구원의 방법은 곧 전도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의 그 사랑을 받아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시편 109편 4절에도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제 그토록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아셨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고 보면 다 오직 인간을 위한 것만 있습니다. 잘 모르겠거들랑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솔직히 저는 우리 아버님이 나를 특별히 뭐 나를 비롯한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별로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냥 아버지니까 그냥 아버지죠. 근데 이해가 돼요. 아버지는 6남매를 자녀를 두었고 자기 동생 남자만 셋을 또 거두시기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할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장남인 아버님이 일찍 가장이 되어서 무거운 짐을 진 채 그 힘든 방앗간 일, 농산 일 다 해내시면서 자식들을, 동생들을 잘 키우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러시다가 결국 저희 아버님께서 폐암으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지금에 와서 그 원인을 내가 의학적 상식을 알고 보니까 방앗간의 그 먼지 구더기 속에서 아버지가 방앗간에서 일을 할 때 마스크만 쓰고 일하셨다고 해도 얼마 어땠을까 이렇게 알고 보면 먼지가 많이 나. 거기서 평생을 일했으니 그 먼지가 얼마나 이게 코로 들어갔겠냐고 배로. 그러니까 마스크만 쓰고 일을 했어도 어땠을까. 또 담배 술을 이렇게 계속 피우셨어요. 그 담배만 안 피우시고 끊었어도 그러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들고 또 뭔가 스트레스 받은 일들 그 스트레스만 받지 않았어도 어땠을까. 결국 폐암으로 사형 선고를 아버지가 딱 받으시자 막 저를 데리고 이게 싣고 저를 옆에다 태우고 차를 몰고 다니면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돈 받아야 할 사람들 다 찾아다니시더라. 아버지가 이제 돈 빌려주고 받아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가서 금방 받아오더라고요. 나는 옆에 이제 따라다니니까 어이 나 이제 얼마 못 산다네. 그 돈 좀 주면 좋겠네. 그러니까 다 주대요. 다 주더라고 돈을. 그래서 이제 다 돈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저를 태우고 돈을 다 받았어. 예, 받았어. 그리고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논을 한 필 더 사서 늘려놨어요. 예, 가시면서 아버지가 하신 일입니다. 논 한 필 더 늘려놓는 일. 어차피 본인 것도 아닌데 이제 돌아가시니까. 난 사실 뭐 아버지 그냥 죽으면 되겠어요. 논이라도 한 필 늘려놓고 가야죠. 난 그렇게 어떻게 하겠어 내가. 논 팔아서라도 아버지 건강하시죠. 난 이렇게 말하고 싶지.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아버님하고 하나님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 부모님과 하나님의 비교는 택도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나마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가장 수고하신 분 바로 우리 부모님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나고 보니까 살아가면서도 많이 느꼈죠.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듯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꼭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뭐 시시한 것 가지고 부모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면 그거는 진짜 잘못된 자식이듯 뭐 시시한 것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그건 또한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나요? 부모님이 원하는 자식을 향한 진정한 뜻은 뭔지 아세요? 자식 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진정한 뜻은 뭘까요? 너희들 잘 되는 거. 그 잘 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아직 다 이루지 못한 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 주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노래, 참 좋은 노래인데 요즘 사람들은 이런 노래 잘 부르지도 않아. 그러나 옛날에는 참 많이 불렀어요. 내가 알래스카 가니까 어떤 할머니가 세상에 이 노래를 혼자 부르고 계시더라고. 할머니가 그게 뭔 노래인지 아세요? 요 노래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에게도 뜻이 있습니다. 뜻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마귀의 뜻이 있습니다. 내 뜻이,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맞춰 사는 것과 마귀의 뜻을 맞춰 사는 것, 거기서 인생이 갈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쫓아갔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주여 주여 말만 하지 말고 내 아버지 내 뜻대로 살으라고 말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구원 받으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저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오늘 밤 꼭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은혜로운 말씀 은혜 받으시고, 그냥 오시지 마시고 꼭 찾으십시오. 나가실 때 CD를 하나씩 그냥 드릴 겁니다. 받으셔서 꼭 전도용으로 쓰셔서 그 영혼 오늘 밤에 모시고 오셔서 꼭 아버지의 뜻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룰 수 있게 해주시라고 한 1분 동안 같이 기도하시도록 합니다. 감사하시고 루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직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전도할 때 열매 맺게 하시고 오시는 강사님 붙잡아 주셔서 큰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생명의